안녕하세요. 네덜란드 여자 위트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영상 안 만드는지 참 오래됐었죠? 내가 이제 추운 이유 다 있습니다. 그냥 힘들었다가 뭐 이런 거 없고, 내가 네덜란드 직장인 다 찾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는 게한달 되었고, 네덜란드 생활 드디어 좀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영상 갑자기 다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어젯밤 링라이트 주문했고, 지금 찍고 있고, 내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꼭 잘하고 싶어요. 진짜고 잘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그리고 나 위해서 좋은 영상이 만들고 싶은데, 그 영상이 올리기 전에 내가 왜 안 만들었는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번 느낌이 딱 유튜브 같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사실, 네덜란드 생활이 처음에는 생각보다 참 힘들었고, 문화 충격 이런 거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막 친구, 남자친구 다 엄청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 만들고 싶어도 약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제가 일주일 40시간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데 밤이나 주말이나 그때 쉬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쉬는 시간 때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뭐 원하는 게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뭐 하지? 막 다시 기름 튀고 바이린 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내 보고 싶은 구독자 위해서 영상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젯밤 그 링라이트 주문했고, 여기 지금 안 자고 영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색해. 진짜 한국말 말하기, 사실 제가 매일매일 한국어 얘기하고 있지만, 까먹을까봐 꼭 연습해야 되고, 이렇게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12월 한국 여행 할 겁니다. 네, 진짜 기대되고, 남자친구 오랜만에 볼수 있고, 친구들도 볼수 있고, 보고 싶은, 먹고 싶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으니까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 그냥 내가 어디 가는 영상 있고, 앞으로 다시 좋은 영상 만들 예정 합니다. 안 만들면 내가 인스타그램 하고 있잖아. 안 해도 항상 보고 있잖아. 기차 타면서 아침에 인스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인스타 메시지고 그냥 댓글 해봐. 댓글이나 그냥 막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고, 미치걸 왜 영상 안 만들고, 이거는 메시지 꼭 보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볼까요? 보자.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